저희가 좀 길게 얘기를 하면 9월달 시즌 딱 들어올 때그 스포티비 그 아나운서 분께서 사전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감독님 대신에. 그때 9월달에 대진이 안 좋다. 어떡하냐. 남은 게 다른 팀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득이 아니라 득이 된것 같아요. 선수한테 그 얘기 전달했고.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한다. 우리가 앞으로 간 팀들이라고 경기 나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기 플레이를 할수 있으면은 우리는 오히려 이길 게 없기 때문에 더 우리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어지니까 앞으로 부산전까지도 좀 좋은 느낌으로 좀 가질 수 있는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골대 경기들이 모두 다 계속 이런 기분이다. 사실 조금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각성들을 좀 많이 했어요. 감독님께서 주문하셨던 특별한 얘기들 중에서 특히 오늘 경기는 수원FC랑 우리 FC 안양이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리고 또 금년도는 3전 3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기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기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선수들한테 정신적으로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번 어쨌든 시즌 마지막 경기고 그다음에 이겨보고 싶었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다 각성해서 준비했던 게 좋은 결과를 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경기 이제 중반쯤에 선수한테 주문했던 거는 저희가 사실 라인을 좀 많이 올려서 경기를 했어요. 저희는 상대에서 좀 빠른 애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성화 감독님이랑 저번 주에 경기를 준비를 할때 라인을 내려가지고 경기를 하기를 상대한테 공간을 안 주고 경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발 라인업이 빠른 애들이 아니고 좀 볼을 차는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전반에 그 라인을 올렸었는데 후반전 제가 선방을 하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좀 주문했던 거는 권영현 선수가 들어오고 브루노 선수가 들어오면서 상대방 뒷공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위험한 찬스를 만들 것 같다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수랑 영찬이 상영이한테 라인을 지금부터 내리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인을 내려가지고 플레이하자고 우리는 그다음 카운트 나가자고 준비를 했었는데 라인을 좀 올려서 경기를 했을 때잘 됐던 것들이 이제 갑자기 내려서 타다 보니까는 조금 주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런 위험한 찬스를 만들기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 잘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못하게 함으로써 좀 추가 득점까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저희 선수들은 각자 다른 팀에서 많이 왔었거든요. 올 시즌 준비를 할 때.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금 많게는 15년, 적게는 뭐, 많게는 20년 넘게 공을 쭉 찼던 선수들이 있고, 뭐 10년 넘게 찼던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기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축구들을 하다가, 여기 와서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구를 많이 못 버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선수들이 지도자를 좀 신뢰하고, 지도자가 선수한테 전술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이 그전에는 후행성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아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수들이 이때까지 축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거를 못 버려서 그렇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감독님 축구를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처음에는 좀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선수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걸 버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좋은 결과까지 어렵다고 하기보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축구예요. 감독님이 하고자 하시는 축구는 조금 더 조직적이고 지역방으로서 우리 편이 구멍이 난 부분은 우리 같은 옆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네들을 버리고 그 공간을 채워주는 그런 수비를 하고 수비한테도 공격수한테 좀더 많은 수비량을 원하시고, 좀더 많이 뛰고, 그런 축구도 원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쉽게 얘기를 하면, 축구는 11대 11 싸움이잖아요. 내멘트한테 안 뚫리면 골을 안 먹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맞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융 축구를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지. 축구 자체가 조직적으로 하는 축구가 어렵다, 감독님이 하시는 축구가 어렵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는 축구인데 선수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그거는 어쨌든 제 카톡에 그 대한민국 진인사대 진행인데, 그거는 뭐 저희가 할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결과는 상대 팀들도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도전한다, 지금 안 한다 그런 것들은 뭐 조금 겸손한 것 같고요. 우리가 물론 지금 플레이오프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할 건 하고 하는 뜻을 좀 도와서 그 중위권 팀들이 계속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남은 경기 마지막 결전전의 끝으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지 모르죠. 네, 안녕하세요. 에피샤인 골키퍼 전사입니다. 팬 여러분들 고향 내려가는 길 안전운전해서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부산과의 홈경기, 저희 홈경기 마지막 경기 원인들을 찾아주셔서 저희가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